Nice indeed.자, 해놓고, 오늘 그, NLB 후원 특집 EM택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은택이 예전에 이제 NLB를 또 한계 리그를 후원을 해주셨던 적이 있죠? 메인스폰을 한번 했었고, 그렇죠. 그때는 뭐 장풍. 네. EM택 이거를 해서, 네.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EM택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업계 1위. 그렇죠. 그래픽 카드 업계 1위죠, 지금. 예, 그래픽 카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컴퓨터를 오랫동안 이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부분. 그렇죠. EM택이면은 사실은 예전에 출발이 약간 저가형 이런 느낌으로 출발했던 회사가 지금은 네. 업계 1위의 위치까지 와 있다라는 거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길래 EM택이 지금 업계 1위까지 그렇죠. 예,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또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제품들이 대세인지 네. 그리고 왜 EM택이 대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께서 누구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것까지 오늘을 소개해드리겠고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만한 게 몇 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EM택 그래픽카드 회사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예전부터 사실 하드웨어 쪽 그래픽카드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EM택이 약간 저가형 그리고 약간 뒤에서 좀 변방 이런 브랜드 느낌이었으면 사실은 뭐 ASUS라든지 MSI라든지 그래픽카드를 직접 이렇게 약간 좀 고급형 EM택은 약간 보급형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업계 1위를 그런 그 브랜드 있는 회사들을 다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게 됐는지 네.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모르셨던 분들은 야 EM택이라는 회사가 진짜 재밌는 회사고 매력 있는 회사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뭐 EM택이 그래픽 카드만 또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일 뭐 특이한 이제는 뭐 이게 특이한 게 되겠죠. 지금 그래픽 카드 업계 1위래 한국 로컬 브랜드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ASUS나 기가바이트, MSI 이런 쪽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국내에서 정식 유통하는 그러니까 아예 제조사의 브랜드를 정식 유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EM택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제품들을 들여와서 EM택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판매가 하고 있고 AMD 제품 같은 이제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사파이어라는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있지만 어차피 이 제품도 EM택에서 유통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라데온 그렇죠. 라데온 제품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 AMD가 라데온을 인수하기 전에 네. 그냥 라데온은 라데온이었는데 지금은 라데온은 그냥 사파이어라는 브랜드로 그냥 인식이 돼요. 그렇죠. 예, 네,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사파이어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예, 사파이어라는 브랜드가 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와 라데온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 엔비디아와 지포스와 뭐 라데온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AMD 사파이어라는 브랜드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명사처럼 그렇죠. 돼버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예전에 사파이어가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약간 좀 고가형 이미지가 좀 있었고 유독 이제 한 군데에서만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안 팔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통사가 건네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사파이어라는 회사가 ATI 쪽에서 최강자로 그렇게 군림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다시 이제 EM택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사파이어로 EM택만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재밌는 EM택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그 한국 로컬 브랜드라는 거에서 사용자 설명서와 패키징 모두 한글화를 하고 그렇죠. 현재에서도 한글 패키징 및 한글 설명서를 제작한다.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로컬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들에서
이제 보통 매뉴얼하고 CD를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받아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한글화가 안 되어 있고 보통 영문화 이런 이제 일반 사람들이니까 혹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보기 좀 힘든 이제 그런 설명서를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설명서들을 받아와가지고 거의 이제 제품 박스에만 이제 로컬 브랜드사의 브랜드가 붙어 있고 내용에 있는 이제 내용 그대로 그렇죠. 설명서 같은 경우에 제조사에서 그대로 받아왔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글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어차피 지금 모든 분들이 매뉴얼은 잘 안 보시겠지만 네. 오히려 영문으로 돼 있어서 더 보기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EMTEC이 어떻게 해서 그 저 현재 이제 국내 1위의 회사로 성장을 했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AS의 어떤 엄청난 차별화 그렇죠. 예. 업계에 AS를 선도하고 있다. AS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가장 모범 사례로 보여주면서 다른 업계들도 EMTEC의 AS 방침을 따라가고 있는. 그렇죠.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예, 바로 그 차별성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 국내 1위의 브랜드가 된 회사가 바로 EMTEC입니다. 국내에서 사실 뭐 AS 관련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국내에 정말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옆에도 도매니저님도 계시지만 용팔이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굉장히 단련되어 있는 빠꼬미들의 어떤 그 이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냐 여기에서 업계들은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선도하는 바로 회사가 EMTEC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안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죠. 뭔가 강매라든지 소비자들을 좀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려 한 거냐 아니면은 사실은 좀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은 그냥 뭐 이것도 좀 과감한 표현인가요? 김치국의 특성상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진상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있는데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걸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뭔가 더 다듬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집대성한 게 이제 EMTEC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채팅창에서 뭐 폼파리 뭐 얘기하는데 네. 폼파리의 요즘에 이제 사실은 폼파리들에 대항하는 빠꼬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예.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폼파리에게 당하는 호객님들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용파리들에 당하는 호객님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거는 네. 오늘 EMTEC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부터 용파리가 그걸 네. 자세하게 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EMTEC 일단은 뭐 수상의 여기 뭐 줄줄이 막 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수상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엔비디아 최다 판매상 수상. 12년. 네. 그렇죠. 국내 최다 판매상을 수상을 하면서 EMTEC이 2012년에 엔비디아 그래픽을 가장 많이 팔았고 2011년에 12년 국내 PC용 그래픽카드 최대 점유율 그리고 다나와 히트 브랜드, K-Bench, 베스트 브랜드, 브레인박스, 컴퓨전, 베스트 프로덕트, 아이러브 PC방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등 IT 매체에서 소유하는 각종 어워드 석권에 이어 GPU 공급사인 엔비디아가 소유하는 최다 판매상까지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래픽카드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라고 써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필요 없고 요거 사실 돈 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거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도 했었거든요. 저희도 한 200만원 주니까 히트 상품 해가지고 나이스 게임 TV 이렇게 기사도 실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별론데 딱 요거 하나로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수여하는 뭐 최고도 아니고 그냥 최다 판매상 그렇죠. 이거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에서 직접 수여하는 상이죠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다 판매상에서 확실히 엔비디아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최고로 많이 판매를 했다 인정을 한 거니까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지금 요 290 라데온 290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3000번대, 4000번대 요게 이제 가성비로 라데온이 조금 약간 움찔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엔비디아에게 그래픽카드 시장을 다 뺏겨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EMTEC이 엔비디아 그래픽 가장 많이 팔았다
그렇죠. 엔비디아 전성기에 제일 많은 엔비디아 최다 판매상이니까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모든 건 증명이 된 셈이고 2012년에만 그렇게 반짝했었는데 2013년에도 줄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의 숙주가 하나는 2013년 하반기 다나와 히트 브랜드에서 그래픽카드 두 개 부분에 모두 선정이 됐었죠. 그렇죠. 작년이죠, 바로. 네. 그래픽카드 쪽에서는 이제는 뭐 이엠텍이 뭐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이게 판매량, 뭐 고객 만족도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아, 거기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012년 최다에 13년에서는 이제 다나와 히트 브랜드였고 AMD 쪽에서는 7년 연속 수상을 했대요. 그렇죠. 유일하게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파이어 이 제품을 유통을 하고 그만큼 좋은 AS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7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지포스는요 EMTEC 말고도 다른 데 것도 많아요. 근데 AMD는 EMTEC 사파이어 말고 뭘 사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ATI는 사파이어 말고는 특별히 구매할 만한 제품이 없죠. ATI 자체가 손이 잘 안 가는데 사파이어 말고 다른 데 갈 리가 없잖아. 그 중에 유일한 명품이고 그렇죠. 그 명품을 다루고 있는 게 EMTEC이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 아직은 뭐 ING니까는 상반기 히트 브랜드에서도 또 그래픽 카드 부문을 예, EMTEC이 그래서 3년 연속 다 해먹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014년 상반기에서도 그래픽 카드 부문은 전부 다 석권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AMD 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EMTEC NLB 할 때 그때 EMTEC에서 뭐냐면 엔비디아를 너무 많이 파니까 그쵸. 그때 뭐 네, 사파이어 좀 사파이어 신경 써줘야 된다고 네. 저희가 그때 4800번 때인가 4600번 때 네. 이런 거랑 하고 그 AMD 뭐 이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멘트도 그렇죠. 네. 네. EMTEC에서 엔비디아와 이제 네. 같이 다루고 있었으니까 다루고 있었는데 EMTEC도 이제 고민인 거야. 네. 엔비디아는 너무 잘 나가는데 아 이거를 AMD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AMD 파트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그쵸? NLB 스폰은 EMTEC이 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EMTEC NLB지만 이제 내용은 AMD 이거 했었잖아요. 네. AMD 이거 했었는데 이거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2012년, 13년, 14년에 뭐 엔비디아 최다 판매상부터 다나와 히트 브랜드까지를 다 석권을 했고 거기다가 또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주 고객이죠.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PC방. 그렇죠. PC방 고객 만족 브랜드에서도 7년 연속 EMTEC이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PC방은 사실 다른 거 없거든요. 그냥 AS예요. PC방 사장님들이 AS 컴퓨터, 안정성 두 개. 그죠. PC방 사장님들이 컴퓨터 고수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돈 들고 PC 쫙 까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래픽카드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그리고 CPU는 안 바꾸더라도 그래픽카드는 한번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안정성하고 AS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났을 때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조금 비싸도 대량으로 살 때는 무조건 안정성 있고 AS 좋은 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 뭐 그런 어떤 수상들을 바탕으로 EMTEC이 그래픽 카드 쪽에서는 뭐 최고의 인지도를 지금 가진 거 저도 사실은 예, EMTEC이 이제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고 네, 뭐 EMTEC 들어서 자신 있게 대한민국 넘버원 그래픽 카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 보셔도 EMTEC 그래픽 카드를 추천하는 글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게 실제 뭐 판매량이라든지 인기 순위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래서 지금 EMTEC이 이런 수상 경력들을 쭉 봤는데 지금 EMTEC이라는 회사가 이쪽 이 나와말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요런 걸 좀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어떤 그래픽카드 업체가 사실 EMTEC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소리소문을 시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EMTEC 같은 경우에 로컬 브랜드로 지금 런칭하는 그런 회사 중에 유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꾸준히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유니텍이라든지 에버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중간에 전부 다 사라졌죠. 그 나이스 게임 TV도 사실은 나이스 게임 TV의 브랜드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방송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나이스 게임 TV만 어떻게 정말 그때 동아줄 잘 잡고 이렇게 꾸준히 살아나면서 버텼고 그거 자체가 그 브랜드의 가치예요. 이엠텍은 그거를 통해서 버티면서 업계 이제 1위까지 된 거고. 그렇지. 나이스 게임 TV도 조만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업계 1위 안 해도 괜찮아. 하겠습니다. 계속 살아남으면 돼. 계속 살아남으면 된다고. 네. 사라지지만 않으면 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냐에 대해서 뭐 좋은 제품군을 가지고 잘 서비스를 했으니까도 중요하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AS. 이엠텍이 언제 어떤 독특한 AS가 있는지 좀 매니저님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 지금 이엠텍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용산 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용산에 오셔가지고 지금 신용산역 쪽 그러니까 삼각지역 쪽에 그쪽에 지금 AS 센터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용산으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용산 쪽에서 셔틀버스를 따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전부 다 그 셔틀버스를 타고 A 센터로 가실 수가 있으신데 중요한 건 용산 전자상가 내에서도 이제 업체들 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S 받으실 때 부품을 한두 개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품들을 많이 들고 가실 때도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엠텍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셔서 가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시죠. 사실 이런 게 셔틀.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제 버스 저 사진이 있는데 랩핑을 이엠텍에 대해 랩핑을 씌워놓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이게 네.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을 잘 그쵸? 짚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가까운 거를 뭐하러 셔틀버스를 운행하냐고 하는데 솔직히 여름 같은 때 더울 때 그쵸? 추울 때도 그렇죠. 추울 때 같은 경우에도 네. 잠깐이라도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가실 수 그러니까 있으면 저도 뭐 AS 받을 일이나 이럴 때 사실은 용산까지 가는 것보다는 용산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게 크고 또 뭐 내가 여기 잠깐 들렸다 저기 잠깐 들렸는데 이게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막 이렇게 먼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걸 또 셔틀이라는 참 특이한 거를 예,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유저들의 만족을 시켜주고 있으면서 그만큼 이엠텍이라는 회사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사실 이거의 비용을 사실 본다면 이런 것들을 랩핑하는 차를 1년 동안 미스를 해서 운영비 이거를 계산한다면 이 업체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네, 이런 데부터 사실을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업체들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이스 게임 TV만 하더라도 뭐 이런 뭐 고객 만족을 위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셀프 디스인가요? 뭐 현실이니까 뭐 오면은 욕하고 보지 마 이러고 블랙하고 강퇴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단한 회사네요. 그거 말고 네, 또 재밌는 거는 아 뭐 셔틀이 있어도 난 가기 귀찮아 그러면은 원격 지원을 역시나 해드린다고 합니다.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귀찮다 보니까는 뭐 여러분께서 집에서도 편히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지원도 다 해주고 계시다고 하고요. 원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원격 지원 받는 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름 특화되어 있는 이제 또 드라이버들이 따로 있어요. 그 드라이버들이 좋아. 버전에 따라 가지고 게임에서 문제가 생기는 버전들도 있는데 원격 지원으로 이제 드라이버만 새로 이제 알려주고 설치하시라고 안내만 해주더라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뭐 문제라든지 불량 이런 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해결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크게 뭐 힘들이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원격 지원 서비스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원격 지원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와 되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이엠텍에서도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대부분 들고 오는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들고 왔는데 근데 어떻게 들고 오는지 아시잖아요. 바꿔줘 하고 들고 와요. 아무 문제 없는 걸 가지고 원격 지원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집에 그냥 계세요. 일단 여기서 해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들고 와라. 이런 어떤 업계의 답답함이 묻어있는 서비스일 수 있는 겁니다. 윈윈인 거죠. 그렇죠. 이엠텍 네.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윈윈인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원격 지원 서비스 통해서 진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이 소비자분이 고객이 컴퓨터 세팅이나 이거를 그쵸.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를 원격 지원 서비스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들여다보고 고쳐보고 안 되면은 오세요. 오십시오. 이렇게 네. 하면 완벽한 이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바꿔줘 요 유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업계 고민이 묻어 있는 네. 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좋은 네. 요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까지가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상식선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저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여름 겨울 특화 AS 센터 서비스. 이것 좀 매니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EM택에서 지금 이제 AS센터 중에서도 이제 음료수 같은 걸 비치를 해놓고 이제, 이제 AS센터들도 있긴 한데 EM택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겨울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쭈쭈바죠.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씩 쭉쭉 빨치면서 시원하게 네. 기다려주시면 되십니다. 네. 네. 멘트가 너무 웃긴 게 EM택이 준비한 올여름 고객 지원 센터 메뉴는 딸기 맛, 사과 맛, 오렌지 맛, 소다 맛, 콜라 맛 5종의 샤니 아이스 짱 천연 농축과즙이 첨가된 다양한 맛과 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믿고 먹을 수 있어 식품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이엠택에서 좀 있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상으로도 등급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여름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맛에 네. 샤니 아이스장 쭈쭈바를 제공을 해드렸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기다리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겨울에는 아 이게 더 끌린다. 호빵.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EM택 그 서비스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마스코트처럼 됐어요. 그렇죠, 겨울 호빵이. 예. 제일 처음에 아마 준비를 했던 게 여름 메뉴보다는 겨울 메뉴를 먼저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아는 AS를 전문